지금도 멋있으라고 만든 옷은 아닌데 멋있다? 오늘은 워크웨어 카하트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워크웨어가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포함해서요. 오늘 저는 이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워크 재킷보다는 100년 후에도 쿨하고 담백한 정통 워크 재킷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건설 현장,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할 때 입는 옷들을 우린 작업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영어로 워크웨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중에서 미국의 작업복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하트는 1889년부터 미국 생산 근로자의 비공식 유니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해서 성장한 브랜드로 철도 근로자, 농부부터 목수, 건설 노동자까지 그야말로 진정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튼튼한 옷을 만드는데 1889년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업복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건 카하트는 단순히 전통 있는 워크웨어 브랜드가 아니에요. 사실 카하트 브랜드 전략은 134년 동안 일관되게 쭉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카하트가 1889년에 설립되었을 때 그 당시 20세기 전후일 때 미국 노동력 약 38%가 농장에서 일하고 31%는 광업, 제조, 건설 분야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해밀턴 카하트라는 사람이 철도 노동자들에게 유니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가면서 첫 번째 카하트 제품인 오버롤 바지 작업복을 만들었고 1900년대 전반에 걸쳐 카하트는 경쟁사보다 옷의 수명이 두 배나 길어서 작업복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건 회사 초창기의 작업복 초기 스타일 중 일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을 확장해서 데님, 덕 캔버스, 워크 재킷과 코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초어 재킷과 더블리 프런트 팬츠가 카하트 브랜드의 키 아이템이자 기반이 되면서 아직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카하트는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철도 노동자와 농부의 수가 줄어들 때 새로운 제품의 니즈가 필요해질 때 오히려 카하트는 카하트의 소비자가 브랜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말을 좀 더 있으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카하트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어도 여전히 카하트 브랜드의 뿌리인 미국의 가치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정치인들조차 종종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캠페인 기간 동안 카하트 제품을 착용할 정도라고 해요. 1980년대에도 카하트는 여전히 워크웨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있었지만 이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카하트 재킷이 도시 마약 거래 현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를 저도 찾아보니까 카하트의 한 영업사원이 말하기를 마약 딜러들은 몸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건은 마약이겠죠. 카하트 재킷의 깊은 주머니가 불법 물건이나 그래피티 작업을 할 스프레이 캔을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의 주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카하트는 완전히 새로운 타겟의 고객층을 갖게 된 거죠. 재밌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고객이 브랜드에게 아이디어를 주게 된 거죠. 이때부터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에게 카하트 브랜드가 낚아채이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같은 시기에 래퍼와 힙합 아티스트들도 카하트를 입기 시작하면서 힙합 커뮤니티가 워커웨어 스타일을 입고 다니자 말자 카하트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재밌는 건 카하트는 이 특정 소비자들 타겟으로 전혀 하지 않았지만 스트리트웨어 패션 씬에서 핫한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1980년대 후반 스트리트웨어가 성공할 무렵에 유럽의 한 소매 업체가 카하트에게 접근해서 라이센스를 제안했고 카하트가 오케이 하면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카하트 워크 인 프로그레스 WIP가 탄생된 거예요. 카하트 WIP 워크 인 프로그레스는 스트리트웨어와 작업복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이 라인은 거친 노동, 작업에 관한 게 아니라 패션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라인이에요.
워크 인 프로그레스 라인은 특히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갑자기 카하르트는 완전히 다른 두계층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카하르트의 앞을 내다보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현재 카하르트는 스트리트웨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랩 음악과 스케이트보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WIP 라인에서는 콜라보 작업을 2006년 베이프와 하고 또 그걸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2018년 주니안 왓다나베와 2023년 사카이와의 콜라보를 해서 하이 패션에서까지 글로벌 씬에서 카하르트는 패션 의류 브랜드라고 해도 무방하게 된 거예요. 카하르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계층의 고객들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전통적인 워크웨어 브랜드 그리고 WIP 브랜드를 서로 완전히 다르게 마케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웹사이트, 다르게 구성되어진 아이템들, 그리고 WIP 라인이 원래 카하르트 라인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 이런 점들이 두 라인에 명백한 선을 그어주는 거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카하르트 브랜드를 저는 다시 봤습니다. 워크 인 프로그레스, WIP 패션 라인이 콜라보에 쏟는 열정만큼 카하르트의 뿌리인 작업복 라인 또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과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수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든 생각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옷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성을 위해서 좋은 재료와 수선 프로그램 등으로 한두 시즌 입고 마는 그런 옷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내 옷을 걸쳐도 쿨한 그런 브랜드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Peace out!